자, 이번 시간은 327페이지의 저당 상환 방법이죠. 여기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기가 이제 이론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계산 논리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제목대로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이에요. 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에서는 매년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해서 상환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제일 먼저 뭐를 구해야 되냐면 원리금을 구하는 거죠. 원리금은 융자금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게 되면 우리가 예, 매년 갚아야 되는 예, 원리금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원리금을 갖다가 대출 기간 내내 상환하게 되면 만기가 도래하면 이제 원금과 이자가 전액 상환하는 예,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저당 상환 방법에서는 고정금리를 가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하면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거기 하단에 도표가 나와 있지만은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요. 요런 얘기죠. 원리금은 균등해요.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원리금은 균등한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자 지급분은 점점 감소하고 원금 상환분은 점점 커지는 구조라는 거. 예, 요거를 이제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 그 특징해 보시게 되면 지문 디귿에 저당 기간에 약 3분의 2가 경과해야 원금의 절반을 우리가 상환한다는 얘기는요. 전체 대출 기간이 만약에 10년이라고 얘기하게 되면요. 통상 한 7년에서 한 8년 정도가 경과했을 때 원금의 반 정도가 상환이 된다는 얘기는 왜냐하면 대출 초기에는요. 원리금은 균등하지만 대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근데 가면서 이제 원금 상환이 점점 이루어지고 대출 잔액이 점점 줄어듦에 따라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원금 상환분이 이제 급속히 늘어나고 이자 지급분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에 관한 우리가 계산 논리는 문제 풀이할 때 우리가 한번더 다뤄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이 있다는 얘기죠.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는 여기는 매기간에 갚아나가는 원금이 일정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계산하려고 그러면 원금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융자금을 납입 횟수로 나누어서 우리가 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여기를 납입 횟수라는 거는 왜냐하면 매년 매기 상환일 수도 있고 매월 상환일 수도 있죠. 거기에 따라 납입 횟수가 차이가 있다는 거. 야, 10년 동안 매년 상환하는 조건이면 10으로 나누면 되지만 매월 상환이면 120으로 나눠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요건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원금은 균등한데, 그죠? 시간이 경과할수록 뭐가 줄어드냐면 이자가 줄어들어요. 그왜 그러냐면 이자의 계산이라는 거는 대출 잔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경과할 때 이자율은 고정금리인데 대출 잔액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죠? 예, 그럼 거기다가 동일한 이자율 적용하면 이자는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원금 균등에서는요. 뭐는 균등하냐면 원금은 균등하다 이런 얘기예요. 원금은 균등한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를 합한 원리금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논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가 제일 빨리 이루어지는 게 원금 균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대출 회수 기간이 제일 짧은 게 원금 균등 상환이다. 그래서 이게 작년 시험에 한번 물어본 거예요. 어느 게 듀레이션이 가장 이제 짧은 순서 물어보게 되면 원리금 균등보다는 얘가 훨씬 짧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요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체증 또는 점증 상환이라는 게 있죠. 얘는 그 시간이 경과할수록 원리금이 점점점 뭐 하냐면 체증하는 방식이에요. 원리금이. 그래서 얘는 여기서 기억하실 것이 우리가 이 초기에 소득이 낮은 계층이 있죠. 젊은 소득자에게 유리한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미래 소득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젊은 계층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예, 그런데 얘는 대출 초기에 원리금이 이자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상환이 들어가더라도 마이너스 상환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걸 부의 상환이다라고도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체증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 정도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기 체증식에 대한 특징을 보시게 되면 지문 니은에 이 방법은 초기 지불액이 이자 지급분에도 못 미치는 부의 상환, 마이너스 상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체증식이라고 한다는 거. 여기에 관한 이제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 이론할 때 이제 다 이렇게 상환 종이표 그려서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고,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점검이 돼 있는지를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330페이지에 가보시면 상단에 그 예제 나와 있죠. 예, 1번에 보시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다. 이자가 줄어든 대신에 원금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게 답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리금에서는 이게 포인트예요. 이론으로 물어볼 때 이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리고 2번에 가면 원금 균등이 원리금에 비해서 전체 대출 기간 만료 시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더 크다라면 틀리죠. 잔액이 어느 게더 많이 남아 있냐면 원리금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구조죠. 원금은 매월 여기가 매기 동일한 원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대출 잔액이 균등하게 팍팍팍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이자 부담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교를 여러분들이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 한 가지 이론적으로 4번 지문을 보시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라면 틀리는 거예요. 여기서의 상환액은 뭐냐면 남아있는 잔금 얘기하는 거예요. 중도 상환하면 남아있는 잔액을 갚아야 되잖아요. 남아있는 잔액은 얘가 더 많이 남아있죠. 그죠? 예. 얘는 균등하게 상환이 되니까 잔액이 그만큼 적게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거를 문장상에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예, 그거를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330페이지 문제 하단에 가면 기타의 상환 방법에서 요게 있어요. 만기 일시 상환 방법. 요거는 대출 기간 내내, 대출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만기가 도래했을 때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아, 그래서 이네 가지를 같이 비교했을 때 이자 부담이 제일 큰게이 방법이에요. 그죠? 그리고 회수가 제일, 회수기간이 제일 길게 나타난 것도 이건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을 융자받았고 대출 기간이 만약에 5년 그러면 5년 동안의 원금 1억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1억에 대한 이자만 납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만기가 도래했을 때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출제자들이 여기까지 활용해요. 만기 상환까지. 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네 가지 조건이 있으면 이자 부담액이 제일 큰 것도 이 방식. 대출 회수 기간이 제일 긴 것도 이 방식.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특징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거예요. 옆에 나와 있는 부분 상환 저당이나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이나 이거는 뭐 참고하셔도 되겠고, 역저당이라는 거는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주택연금 생각하시면 돼요. 역저당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금융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는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모기지론이라는 게 있고요. 원래는 이게 모기지론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리버스 모기지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역모기지론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있는 모기지론이 지금 우리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 명칭 공모에서 보금자리론이고요. 역모기지론이 지금 주택금융공사에서 지급보증하고 있는 주택연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모기지로는 우리가 이제 요게 부동산의 가치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우리가 대출 초기서부터 만기가 이렇게 도래했을 때, 예, 가면서 대출 잔액이 이렇게 줄어드는 구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모기지로는 대출할 때 일시불로 대출을 해주고요.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은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얘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잔액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영목이지론이라는 건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그죠? 예, 대출을 받아 쓰는 개념이죠. 그럼 시간이 갈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한다 그랬을 때, 대출 잔액이 부동산의 가치에 육박하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초기하고 만기가 있을 때, 만기로 가면 갈수록 잔액이 점점 커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생활비로 지급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분할 대출해줘요. 주택을 담보로. 나중에 이제 연금을 신청해서 쓴 사람이 사망 등을 하게 되면 이때는 주택을 처분해서 일시불로 상환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기본적인 특징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역저당의 기억을 보면 통상적인 저당과는 반대로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매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대출한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그래서 예, 기간 말에 그동안 지불된 원금의 원금과 누적 이자를 일시불로 지불받는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리을을 보시면 이런 정기적인 소득은 없지만 부동산을 보유한 노년층에서 활용하고 있고 역저당은 계약 기간 말 대상 주택이 매도되거나 차입자가 사망함으로써 종료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미음에 보면 기간 말에 주택의 담보 가치가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지급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가 다 대출금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시중은행을 통해서 위탁 판매하는 경우고 여기는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주택을 담보로 혹시 나중에 그런 경우가 생길 거에 대비해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는 거.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처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가 주어져 있을 때, 자,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정금리는 대출 초기부터 만기 때까지 예,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성격 정도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가 있을 때 고정금리는 대출이 실행하고 난 다음에 뭐가 발생하거나 예, 인플레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이자율 등이 변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전부 다 누가 떠왔냐면 대출자가 떠왔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고정금리는 대출 초기서부터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얘는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고정금리죠.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한 1년 전서부터 금리가 막 올라갔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얘는 조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모두 대출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런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초기 이자율을 높이는 것들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변동금리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대출 이자율이라는 것이 기준금리 플러스 뭐로 돼 있다고 그러냐면 가산금리의 합으로. 이래서 대출 이자율을 결정하는데 여기서 이 기준금리가 매년 약정한 바에 따라서 이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CD하고 그 다음에 코픽스를 쓴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가산금리는 차입자의 신용 등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고 대출 실행 시점에 정해지면 만기 때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변동금리는 이런 식으로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금리를 조정할 수 있고 그래서 변동금리 하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조정 주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조정 주기를 짧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리스크를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가 변동금리다. 그래서 대출 조건이 같았을 때 초기 이자율은 고정금리가 더 높게 주어진다는 것도 예,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구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변동 이자율에서 조정 주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시험상에서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33페이지 가시면 예제 나와 있죠. 주택금융위원회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을 때 4번에 보시면 변동금리 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차입자에서 대출자로 전가된다니까 틀린 거예요.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전가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2번 지문에 변동금리 이자율과 고정금리 이자율이 같고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이 될 때 차입자는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유리하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향후 금리가 지금같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 같으면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게 유리한 방식이죠. 예,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건데 기본적으로 그 금융에 관한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이 아는 것 같아도 조금 얕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그런 맹점을 파고들어서 한번 쓱 되게 넣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격만 비교할 수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5번에 보시면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때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대출 잔액이 적다. 자, 우리 그 앞에 문제에서도 이 비슷한 내용의 지문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냈던 거는 다시 또 재활용해요. 그러니까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내가 틀 일이 없다는 얘기죠. 중도 상환한다는 얘기는 남아있는 잔액을 상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금 균등이 더 많이 상환했으니까 잔액이 적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거기서는 상환액, 여기서는 대출 잔액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예, 우리가 이제 342페이지에 저당 유동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부동산 증권이라고 제목을 이렇게 표시하죠. 예, 그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자, 기존의 금융,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줬는데, 문제는 대출해주고 난 다음에 가지고 있는 건 채권밖에 없잖아요. 근데 고객이 내가 맡긴 예금을 달라고 하면 줄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을 유동화할 수 있다면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다면 그런 유동성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저당의 유동화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저당의 유동화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저당이라는 게 부동산을 담보로 우리가 이제 대출을 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저당 유동화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면은 거기 우리가 저당권을 설정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채권일 뿐이지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럼 걔를 유동화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저당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게 해서 신용창조의 수단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을 저당의 유동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자금을 대출해준 1차 금융기관 외에 다른 금융기관에 부동산 저당권을 양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부동산 자금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거.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배우셨을 때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 자금 수요자가 있고요. 여기 만약에 금융기관이 있을 때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1차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금 수요자의 주택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이 융자를 해주죠. 예, 그래서 만약에 한 3억을 융자를 해줬다 그러면 여기 있는 주택에다가 뭐를 설정하냐면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저당권일 뿐이지 현금은 아니잖아요. 근데 금융기관도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수신받아서 대출해 준 건데 이게 대출 기간이 만약에 10년 그러면 10년 동안 이 돈이 묶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돈을 찾으러 올 때 줄 돈이 없었을 때 보유하고 있는 저당권을 갖다가 양도할 수 있다면 매매할 수 있다면 그걸 이제 2차 대출 기간이라고 그래요. 여기에다가 보유하고 있는 저당권을 양도하게 되면 2차 기간으로부터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유동성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2차 대출 기간은 보유하고 있는 사들인 저당권을 기초로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매해서 조달한 자금을 1차 시장에 계속 공급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1차 시장이라고 그랬고요.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2차 시장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당의 유동화가 되면 부동산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겠죠. 예, 근데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제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조건이 이제 붙어야 되는데, 예, 그거는 무슨 얘기였냐면 이게 계속적으로 자금이 투자자들이 여기 예, 저당권의 기초에서 발행한 증권을 계속 사들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증권의 수익률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죠. 이거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 국채보다는 수익률이 높고 회사채보다는 조금 작아도 되겠지만 국채 이상의 수익률은 요구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투자자가 얘를 매입을 하는 게 상대적으로 수익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직접 매입할 수도 있어요. 일로.
그런데 여기서 조기 상환하거나 채무 불이행하게 되면 얘가 그걸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연애들은 창구를 단일화 하는 거예요. 시중에 여러 개의 금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저당권을 2차 대출기관에서 취합해서 여기서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서 거래하게 되면 얘한테 수수료는 줘야겠지만 번거로움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가면 저당 유동화에 대한 구조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구조를 보시게 되면 1차 시향이 있고 매차 시향이 있다. 2차 시향이 있다라고 해서 예,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당 시장의 구조라고 해서 여기도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게 1차 저당 시장이라는 건 자금 수요자하고 금융기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주택 담보 또는 주택 자금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이다. 예, 그다음에 이제 2차 시장은요. 2차 대출 기관과 투자자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기에는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2차 시장에서 1차 시장에서 확보한 저당권을 사들이거나 또는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자에게 이걸 판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달한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343페이지에 보면 중간 그림 밑에 저당 유동화의 효과가 있을 때 이 효과는 주로 금융기관을 물어봐요. 자, 343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가게 되면 주택금융기관은 자금대출의 고정화 현상을 완화한다라고 돼 있죠. 자금의 단기 조달 및 장기 운용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는 금융기관이 고객들에게 예금 등을 수신을 해요. 근데 고객이 맡긴 예금은 단기 자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융자는 장기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기로 조달한 자금이 장기로 고정화돼버리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는 이 고객이 돈을 찾으러 올 때 줄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매를 하게 되면 다시 현금이 들어오니까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위험 자산인 대출 채권을 매각을 하고 현금 자산이 들어오게 되면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BIS 비율 재고에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발행하는 게 거기 보시면 저당의 유동화 증권이라고 돼 있을 때 거기도 일단 별표는 하셔야 돼요. 그죠? 몇 페이지인지 또 모르죠. 345페이지죠. 예. 여기도 그렇게 썩 좋아하시지는 않는데. 예.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정도.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어쨌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저당 담보 증권. 즉, MBS란 얘기죠. 예. 근데 여기서 MBS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보셨을 때 저당담보증권은 저당대출기관, 저당회사, 기타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 주택저당증권이라고도 표시를 해요. 예,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 증권을 발행할 때 기초가 되는 건 여기에 저당권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대출해 줄 때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증권을 발행할 때는 고정 이자율로 지급하는 것을 약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변 이자율로 지급하는 것을 약속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개의 저당권을 만약에 3억짜리 저당권인데 이거를 1억으로 이렇게 쪼개서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2차 대출기간 발행할 수 있고요. 1차 대출기간도 발행할 수 있어요. 얘네 지급보증을 받아서 발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증권의 발행만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SPC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스페셜 퍼퍼스 컴퍼니라고 해서 얘는 특수 목적 회사라고 해서 얘 발행만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이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얘네 종류가 있을 때 346페이지 종류에다가 별표하시는 거예요. 자, 종류를 별표할 때 기본적으로 저당담보증권은요 지분형 MBS가 있어요. 그리고 채권형 MBS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혼합형 MBS가 있는데 자, 여기 힘드신 분들은 여기 지금 나이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예.
여기서 얘네 둘이 기준이에요. 지분형하고 채권형. 그래서 지분형 MBS의 대표적인 게 MPTS고요. 채권형 MBS의 대표적인 게 MBB예요. 그죠? 그리고 혼합형이 MPTB하고 그 다음에 CMO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파생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시중은행에는 은행원만 있는 게 아니라 금융공학자들이 같이 근무하면서 금융상품을 계속 설계하고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 둘의 구분 기준은 뭐냐면 저기 있는 저당권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른 구별이에요.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쪽에서 조기상환 위험도 같이 부담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얘네는 모든 걸 투자자가 갖게 돼요. 모든 권리를. 자, 그 얘기는요. 여기서 사들인 저당 채권이 있으면, 그죠? 예, 저당권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저당권 중에서 성격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가지고, 예,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서 투자자에게 판매하는데, 그거를, 얘네는 이 저당권을 갖다가 신탁회사에다가 이관을 해요. 그러면 신탁사에서는 대출자가 돈을 빌려 쓴 사람이 이제 원리금을 상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리금이 거쳐서 요대로 얘네를 거쳐서 이 신탁사 계정으로 들어간다고요. 예, 그러면 신탁사에서는 자기들이 현재 신탁하고 있는 게 100억이라고 그러면 100억에 해당하는 애들 중에서 일부 지분이 있죠. 예, 그거를 매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그래서 한 10억에 해당하는 MPTS를 발행을 하고 요 전체 가지고 있는 채권 중에서 10억에 해당하는 지분을 얘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매월을 단위로 원리금이 이제 100억에 대한 원리금이 들어왔을 때 그중에 10억에 해당하는 원리금은 그대로 투자자에게 이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MPTS에서 이 PT라는 게 패스스루시예요. 자동이체. 예, 그래서 들어온 돈이 그대로 투자자에게 이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채무불이행하거나 아니면 조기상환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기 상환하면 더 이상 원리금이 들어올 게 없잖아요. 그럼 얘한테 지급할 게 없겠죠? 그러면 수명이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MPT에서는 언제 수명이 끝날지를 확정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좀 불안하죠. 그래서 모든 거는 다 누가 갖고 있다? 투자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MBB라는 게 등장한 거예요. MBB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권리를 10억에 해당하는 지분을 넘겨주는 게 아니고요. 얘네를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행 기관의 신용 있죠. 야, 우리 주택금융공사 신뢰성 있는 기관 아닙니까? 거기다가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원리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담보로 해서 투자자에게 MBB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MBB라는 게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를 담보로 해서 여기 있는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저당 채권에 관한 예, 고유권을 누가 갖냐면 이걸 다 발행자가 갖는 거예요. 예, 이거를 주로 물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얘가 한글로 삐읍삐읍이니까 발발발 그죠? 예, 전부 MBB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예, 발행자가 부담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행자는 저기서 제가 조기 상환을 하더라도 관계없이 투자자에게 약속한 이자는 만기될 때까지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얘네가 혼합형이라는 거는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권은 그대로 누가? 발행자가. 그러면 여기서 소유권을 투자자만 갖고 있는 건 MPTS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원리금 수취권을 발행자가 갖고 있는 것도 MBB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나머지 다 누구에게? 투자자. 그렇죠. 예, 그래서 얘네가 혼합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요것만 구별할 때 그 중에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바꿔서 소유권 누가 갖고 있느냐, 원리금 수취권 누가 갖고 있냐 이런 거 꼭 구별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CMO는 파생상품 중에 파생상품이 되는 거예요. 얘는 저 안에 있는 여러 개 중에서 만기가 비슷한 애, 남아있는 만기가. 그러니까 1년 만기 남아있는 애 또는 3년 만기 남아있는 애, 5년 만기 남아있는 애, 10년 20년 이렇게 만기가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서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계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개 계층으로 돼 있다. 그죠? 네, 그러면 자
여기는 전부 30년 만기 한 종류인데 여기만 기간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단기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 중기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 장기 투자를 희망하는 다양한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놓고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해서 우리가 투자자를 유치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개의 계층으로 돼 있고, 그래서 만기가 틀리다는 얘기는 원금이 지급되는 순서도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두 틀리다, 이자율도 다르다는 거. 예, 동일한 만기 구조를 갖고 있다면 틀리는 거예요. 서로 다른 만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CMO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잡한 것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이 내용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험에서 문제가 나올 때 우리는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하다. 예, 그거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348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산담보증권이 있는데 MBS가 있고 ABS가 있으면 ABS가 조금 더 포괄적이에요. ABS는 보유 자산 중에서 미래 현금 흐름이 보장이 될 수 있는 자산은 다 유동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오로지 저당권에 기초한 저당 채권만 유동할 수 있다는 거. 예, 그 차이가 있다라고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신 거고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단에 348페이지에 하단에 가면 예제가 있을 때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2번 지문에 보시면 저당대출 자동이체 채권은 하나의 저당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해서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이라는 게 틀린 거예요. 여러 종류의 채권은 CMO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계층. 예, 그러니까 답이 2번이에요. 요런 정도로만 인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만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번 지문에 가면 다계층 저당증권의 발행자는 저당채권 풀에 대한 뭐를 가지면서 소유권을 가지면서 예, 소유권을 얘가 갖잖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에 대한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구별하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거 문제 줄 때는요. 아주 어렵게 주진 않아요. 왜?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요. 1분 안에 풀기 힘들죠. 학생분들이.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선에서 마무리하니까 그 정도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페이지를 넘겨서 355페이지 가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 그 다음에 PF, 프로젝트 금융에 대해를 중점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